매년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그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왜일까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참 뭐랄까. 그러니까 참 그게 왜그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어떤 하나의 신화처럼 됐는지 그 크리스마스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쵸. 눈이 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눈이라는 게참 그냥 낭만적인 분위기를 딱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아이템인데 가장 낭만적이었으면 좋겠는 날과 그거 두 개를 결부시킴으로써 뭔가 하나의 그냥 신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맞아요. 살아오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는 기억이 나는 그 순간이 몇번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명히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뭐 지역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기억나는 거에 있어서 야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했던 게한 네다섯 번은 됐던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그리고 뭐 그런 업체들에서도 홍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그날 뭐 커피를 뭐뭐뭘 공짜로 뭐 누구한테 준다든지 뭐몇 프로 할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서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나요?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절대 만날 수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라던가 네네네네. 아니면 뭐뭐그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네, 네, 호주라든가. 네, 호주는 남반구에 있는. 네. 비키니 입고 이제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하니까 딴 나라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아니 그 비키니를 입는다는 건. 네. 네네네네. 어쨌든 이제 남반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그쵸? 네. 적도 부근에 있는 분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그러네요. 굉장히 북반구 감성이네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죠? 자체가. 그래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느껴보고 싶다 할까? 그 생각에서 그게 좀 아, 궁금해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호주에 계셨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크리스마스와 결부시키는 뭔가 다른 게 없나요? 뭐 비키니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있어요. 핫뭐뭐 네, 예. 맞아요. 뭐 그런.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에 하는 것들, 네네네. 서핑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제트스키를 탄다거나 네. 이런 것, 퍼레이드 같은 건싹다 비키니 입고 나오고 다옷 그렇군요. 벗고 나와요. 사람들, 남자들도 아, 그러면은 그렇고. 크리스마스에 날씨가 맑기를 바라나요? 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 거의 없어요. 그 기후 자체가, 예. 비는 크리스마스나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희소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조합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남반구에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레이니 크리스마스를 바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크리스마스에 뭔가 하나 눈이 오면 더 낭만적인 하나에 잘 일어나지 않는 옵션이 있어. 잘 일어나진 않지만 꽤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옵션이 하나 있어. 근데 그렇죠. 남반구에는 거기다가 얹을 만한 더위 감성이 없는 그렇죠. 거죠. 운 좋게 뭔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있어? 크리스마스가 약간 운 좋게 나한테 선물이 올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네네네. 눈이 오면 약간 그쵸. 선물 받는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닌가. 그쵸. 네, 그런 뭔가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 뭐 저기 이코노미 끌어오는데 약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되는 느낌. 업그레이드되는 약간 그런 갑자기. 느낌. 그런 그런데 느낌이었어요, 것 그냥 같아요. 북방구 감성이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거는 커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없어져야 돼.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들은 군인들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싫어할 사람은 병호쌤일 것 같은데, 아, 일단. 예. 병호 선생님 맨날 이쯤만 되면 맨날 얘기하시는 게 페이드 아웃 주라고. 그 그렇죠. 24일 날 마시고 26일 날 일어나는 뭐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네, 뭐 올해는 하여튼 뭐 커플이든 솔로든 뭐 네. 괜히 뭐 무슨 뭐 커플 지옥 솔로 천국 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헥스의 D570T 모델인데요. 네, 아주 색감이 곱게 이렇게 좀 진하게 나온 이런 날쿠스틱 기타입니다. 42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헥스가 뭐 저희가 그 20만 원대 언저리에서 콜트와 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했으면 좋겠는 그런 브랜드로 처음에 첫 등장 때부터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던 브랜드였는데 헥스에서 42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편이죠. 맞아요. 네, 102.5cm의
전장 가지고 있고요. 115mm 74mm 고플렛 뒤뜰레 드레드너 쉐입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네, 기타고요.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탑. 그래서 이 우퍼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이제 헥스의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울림을 좀 이렇게 좀 더 올려주는 네. 우퍼 라인이 들어가 있는 탑입니다. 네, 토레파이드 솔리드라서 색감이 구운 땅 느낌이 딱 나. 뒤집지만 아직. 네. 자꾸 뒤집게 돼. 네, 약간 이렇게 진한 느낌이 좀 살짝 나죠. 그리고 바디가 아마라. 아마라. 네, 아마라. 처음 보는 목재입니다. 네. 아마라. 네, 그리고 넥은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네, 스탠다드 C쉐입 넥이고요.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네요. 윌킨슨의 앤틱 오픈 기어고요. 이거 되게 예뻐요. 진짜 정말 앤틱. 고가구에서 이렇게 탁 녹슨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머신 헤드가 네, 고급스럽게 있습니다. 44.45mm의 너트너비. 네, 약간 여기가 좀 살짝 넓이가 있어서 핑거스타일류의 연주를 하시기 편하고요. 그리고 너트는 오일드 본넛입니다. 네. 네, 지판 공기는 네, 320mm 반지름,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648mm의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기준이 완전히 뭐 없어요. 박살이 나서 네. 네. 네, 무게 몇 대 몇? 비슷해. 1.08. 일단 뭐 탄착구는 비슷해요. 얼마만에 퍼펙트야 이게. 아,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얼마만이야. 그것도 퍼펙트도 되게 기분 좋은 퍼펙트다. 2.00. 어. 네 이렇게 퍼펙트 기록하셨고요. 기분 좋게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날쿠스틱이라 컨덴서밖에 없어요. 소리가 좋게 들리겠네요. 좋아요.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소리 좋네요. 네. 미들 영역대가 좀 있죠. 확실히 저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된 소리가 나네요. 약간 토레파이즈의 영향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랄까 약간 그 살짝 숙성된 소리.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업 이 기어 같은 느낌의. 네,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알쿠스틱이라서 네 오랜만에. 좋은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 적당히 숙성된 듯한 사운드가 하세요. 네. 아, 네네네네. 아마라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쿼시아 아마라라는 그게 나오는데 이게 그거랑 같은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아마라로 치면 잘 안 나오고 쿼시아 아마라인데 또 쿼시아 아마라랑 아마라랑 또 다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이거를 또 번역을 해보면 또 소태나무로 뜨거든요. 소태나무. 네. 그 엄청 쓴 나무 있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세 개의 수종이 다 같은 수종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음향목으로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중간 정도 성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뭔가 뭐와 뭐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는 그런 대체목들이 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뭐랄까 대체목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조금 로즈우드와 마호가니를 떠나고 있는 느낌이 좀 크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뭐랄까 네, 그걸 대체하기보다는 네.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내고 있는 거를 자꾸 찾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옵션들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뭐 이제 뭐 마호가니는 아직 그런 시즌은 아니긴 한데 로즈도 이제 앞으로 아예 그렇죠. 볼목이 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뭐 음향목에 있어서도 그 이제 정반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있던 것들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쵸. 이제 또 살아남는 것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제 또 주름 잡는 음향목이 되겠죠.
네, 과연 로즈우드의 자리를 누가 꿰찰지. 그렇죠. 지금 그게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뭐 계속 그 하고 있는 그 포페로가 차지하게 될지, 얼마 후에 이제 또 포페로 축구판으로 된 기타를 한번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페로가 될지 혹은 이 아마라가 될지. 그렇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마라도 여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듣고 오겠습니다. 뿅. 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괜찮긴 한데 4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헥스에서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콜트에서 또한 이 정도 가격대, 헥스랑 비교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콜트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가격대거든요. 사실 저는 콜트가 생각나는 것보다는 그 라그. 나 라그요? 네, 라그. 네. 기타가 생각이 나요. 라그요. 조금 저는 사운드에 좀 괴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생김새라던가 그 목재를 쓰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성향은 이제 사운드 성향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생각 딱 봤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게 저는 라그가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네. 네. 콜트보다는. 콜트하고 이제 외향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다르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뭐 토레파이드 정도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가 아직까지는 42만 원대, 이게 좋은 가성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헥스는 조금 이 가격대에 저희가 좀 더 리뷰를 해봐야 40만 원대 가성비를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토레파이드의 숙성된 소리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숙성된 소리가 확실히 났어요. 네. 일단 아마라가 아직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들었던 것 중에 그 약간 고급스러운 소리, 고급스럽다기보다 어쨌든 약간 숙성된 듯한 소리, 그런 것들을 내주는 게 토레파이트가 속한 목소리라고 있는지 아마라가 영향을 더 많이 주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볼게요. 아마라 일단 거 있어봐라. 좋네요. 네. 나쁘진 않아요. 첫 네. 등장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라. 네, 점수 몇 대 몇? 네, 치고치로. 네, 아직까지 뭐 살짝 조심스럽죠. 좀, 네, 네. 약간 조심스럽네요.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모델을 해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보면 아마라고요. 439,000원, 19,000원이 더 비싸졌어요. FX570CT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바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늘 관망세였던 걸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시간에 헥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